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피디입니다. 스위스의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고요. 이제는 다시 취디로 돌아와서 저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취디의 핫한 곳들을 제가 모아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프라이탑 매장 앞에 도착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 조그마한 무슨 그래피티 같이 생긴 그림이 있는데, 요게 또 영국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버려진 풍선껌을 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시면 이 트럭 방수포를 개조해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너무나 좋고, 또 이곳은 본사 매장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되게 높고 올라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이 웨스트 지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라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신기한 게 보면은 이렇게 다 컨테이너 박스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높은 타워를 만들었는데, 프라이탑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건물인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새롭고. 네, 제가 온 여기는 아까 그 위에서 봤던 서핑을 하는 곳으로 보고 관심이 생겨서 왔던 카페인데요. 여기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간단한 다과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바로 눈앞에 이렇게 서핑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취리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호수에서 인공적으로 이 보트로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쉽지 않은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인공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서핑을 즐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취리 관광촌의 아니타의 얘기에 의하면 본인도 되게 많이 왔던 곳이고 사람들이 줄 서서 예약을 하는 그런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이제 제가 온 곳은 바로 힐트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여기가 특별한 것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채식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진짜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어떤 곳인지 한번 맛을 보려고 하고요. 그 채식을 먹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하나, 놀림을 받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곳에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채식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웠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이 스위스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맛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인지 직접 제가 한번 들어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 oldest authentic restaurant in the world. It was founded in 1898, so 122 years ago. And I heard in this restaurant, you guys are trying to do a lot of efforts on further nature. We try to use as many local ingredients as possible. A couple of things are pretty difficult to source locally, like some exotic fruits. But we also try to get more and more from the closer, the better. 보시면 이렇게 높은
주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뭘 만드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식을 하기 전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익숙한 소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팟푸드인데 커리 종류도 진짜 많고요. 쌀도 있고 갖가지 볶음 요리와 채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뚝배기들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튀김 요리는 뭘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튀김 요리가 진짜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치킨 너겟같이 생긴 너겟도 있는데 아주 너무 궁금합니다. 이쪽은 비건들을 위한 빵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양한 디저트류들도 있어서 육류를 파는 곳과 다르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채식 뷔페를 갖고 나왔고요. 다른 뷔페보다 좀 특이한 점은 먹는 만큼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를 때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건지 무게를 달아서 먹을 건지를 정해서 먹어야 되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채식 뷔페의 맛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고기의 식감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맛이다. 그리고 채식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라는 게 제가 느낀 평이고요. 요즘은 진짜 채식이 많이 대중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스위스에 오시면 전 세계 최초의 채식 레스토랑이니까 직접 한번 경험해보시고 이들의 문화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 곳은 아우 뮤지엄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정말 인생샷 그런 공간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고 해보고 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기억에 남을 사진들을 하나씩 남기고 나니까 되게 재밌고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이곳 사람들도 이곳이 뭐 박물관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풀어내는 이 전시가 굉장히 새롭고 요즘 어떤 감성에 잘 어울리는 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트램이 지나다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특히 좀 조심해서 타야 된다고 해요. 저는 지금 전기 자전거에 재미를 알아버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타본 적이 없는데 이미 스위스 취리히에서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데 그중 하나가 이 페달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오리배 같은 건데 할로 Yeah. Are you YouTuber? Are you YouTuber? Kind of. What's your name? 생각보다 패들링은 힘듭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답지만 막상 해보면 아까 그 전기 자전거보다 한 10배는 힘든 것 같아요. 런지 한 100개 한 것 같은데
points later. 아, 네, 도착했습니다. Hey, points later. Hey, points later.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이 쿤스트하우스라고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곳이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10월 9일인 오늘은 또 이 쿤스트하우스의 새로운 건물이 오픈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아침 일찍 찾아왔는데 저쪽을 보시면 벌써부터 그 신관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정말 많죠? 저 새로 건축된 그 건축물이 우리나라의 그 용산 신용산역에 있는 아모레퍼스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만들었던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해서 만든 건물이라고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아모레퍼스트 건물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란 게 저 입장할 때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멋진 사과의 그림을 저 혼자서 전 세계인데 지금 관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자쿠메티 관련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양한 작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작품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생동감이 느껴지고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개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신기한 건 정면에서 봤을 때랑 측면에서 봤을 때랑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특정 시기에 어떤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특정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처럼 아예 미술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전시장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시간에 평소에 오시면 이 멋진 작품들을 마치 나를 위해서 오픈한 미술관인 마냥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할레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프리 웨스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테리어가 프리 사람들의 또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장식되어 있는 인테리어들이 다 중고 제품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자전거도 중고 자전거 그리고 저쪽에 걸려 있는 옷들도 중고 옷. 네, 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홍합 찜 같은 거고요. 케첩이랑 그리고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을 겁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그냥 사실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익숙해서 전혀 뭐 그런 거부감은 없었고 약간 짠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Your friend to the end.
러시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 정말 휘리히의 다양한 핫한 곳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꾸며진 곳들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 본인들이 어떤 태어나면서 물려받았던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멋진 들을 만들고 오랫동안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요. 지금까지 김은덕 백종원의 한 달 살기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 friend to